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우주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네, 없으시겠죠? 저도 못 가봤습니다. 우주에 못 가봤으니까 우주가 어떤 곳인지도 잘 모르겠고 우주의 냄새들 모르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어떤 지금 뭐지? 크라우드 펀딩 회사? 회사가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우주의 향기를 담은 향수를 판매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서 재미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상술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나사의 인증을 받았대요. 그래서 우주 냄새 향수라고 하는데 우주에 냄새가 있을까요? 글쎄요. 우주에 야, 냄새가 있나? 공기도 없는데, 그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존이잖아요. 오존 O3 산소, 그렇죠? 산소 O2는 산소고 O3 산소는 냄새가 없죠. 근데 오존 O3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약간 화학적 반응을 일으킨 어떤 그런 것들이 냄새를 유발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우주 전체를 보면 우주 전체의 밀도는 1세제곱미터가 되는 부피의 공간에 수소 원자가 3개 정도 들어가 있는 밀도라고 하죠. 지금 우주론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는 공간 같지만 그래도 뭔가 냄새를 유발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상술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 어디야? MBN 뉴스에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이 인증을 했다고, 나사가 인증했다고 하니까 나사가 이런 것도 인증하고 다니나요? 나사 참 요즘에 할 일 없나?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우주의 냄새를 담은 오드 스페이스 향수가 조만간 출시될 예정입니다. 오드 스페이스 제조업체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빠르면 올해 10월 상용 제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현지 시간으로 오늘 6월 30일인데 CNN 방송과 패션 잡지 얼루어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거 알리르라고 읽는 거 아닌가? 얼루어. 어쨌든 여러분 보니까 이거 되게 그것도 깔끔하네요. 포장되어 있는 것도 참 귀엽다. 우주복을 입고 있는, 그죠? 우주에서 우주인들이 쓰는 향수가 아니라 우주 냄새가 나는 향수라는 건데요. 볼까요? 그래서 오드 스페이스 홍보담당 매니저 매트 리치먼드는 CNN에 우주의 냄새는 묘사하기 어려운 냄새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주의 독특한 향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향수를 대량으로 제작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거 향수를 뿌리고 자기한테 뿌리고 다니면 남들 맡게 하려고 뿌리는 그런 것도 좀 강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상한 냄새면 별로 그렇게 호응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주의 냄새는 화학자이자 향수 전문가인 스티브 피어스가 나사의 의뢰로 2008년 처음으로 개발했다. 벌써 12년 전이네. 당시 나사는 우주 비행사들에게 대기권 밖에 우주 공간에서는 실제로 어떤 냄새가 나는지 훈련하기 위해서, 적응시키기 위해서 그랬나 보네. 피어스와 함께 우주의 냄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드 스페이스는 당시 개발된 우주의 냄새를 향수로 재현한 것이다. 그래서 달콤함이 약간 섞인 매캐한 향기. 매캐하다? 매캐하다는 거 보통 연기 같은 거 들이마실 때, 유독한 연기를 들이마실 때 매캐하다 그러지 않나요? 달콤함이 섞인 매캐한 향기. 무슨 향기야 이게?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오드 스페이스가 제격일 수 있다. 그래서 리치먼드는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의 냄새를 허약 그슬린 스테이크, 산탈기와 럼주의 혼합물로 묘사한다. 독특한 냄새. 약간 알코올 같은 향, 그래도 좀 휘발성 냄새가 나나? 업체 측은 일반 대중이 오드 스페이스를 구매할 수도 있지만 초중등 과학 체험 교육에도 이 향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수 판매액을 과학 교육에 기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좀 이렇게 그렇게 좋은 냄새는 아닌가 보다, 그죠?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대중에게 파는 것도 그렇지만 교육용으로 하면 그러니까 교육용으로는 가끔 맞긴 좋지만 일반적으로 쓰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네. 그렇죠? 그래서 업체 측은 오드 스페이스를 한 병당 $15에 판매하다. 그러니까 좀 비싸지도 않네요. 그죠? 15,000원? 2만원 정도 되니까, 그죠? 달의 향기라는 다른 제품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호기심을 유발하긴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좀 어떤지는 모르겠다. 그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요. 더 내일 또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